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라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의 등장이란 제목으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꽤 길게 지나갈 거예요. 뭐 엘리사와 엘리야를 합친 만큼이나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는 길고 또한 중요합니다. 예, 다윗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활동이 지향하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갈 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구약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무엘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고 이제 그 중에 아주 거대한 봉우리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를 또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다윗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류가 딱 타락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원시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구속사적 관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것의 역사가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작은 구원과 해방들을 수행하셨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수행하실 큰 구원의 다양한 형상과 전조에 불과했다. 과거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받아 누렸다. 그것들은 어느 정도 복음의 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할 때 구약은 어느 정도 뭡니까 복음의 빛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 좀 약간 보는 분이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도 저희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잖아요.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그 예배 전체를 시편 찬송만을 부르는 것은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그 중에 신학적인 이유로는 시편 찬송, 시편 가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후만, 완전 무결한 가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그 가사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사에 흠이 있으면 우리 왜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흠 없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 드리는 그 찬송의 가사가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흠한 성경책에 기록된 시편을 가사로 하는 찬송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CCM 같은 가스펠송 같은 경우에 누가 이 가사를 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가사에 얼마나 많은 신학적 교리적 오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좋은 멜로디에 좋은 가사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쓰는 그런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현대의 이 찬송을 쓴 그 가사가 제대로 신학적이냐 성경적이냐 두 번째 그 가사를 만든 자가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알아보지 않고 뭐 그저 가사가 좀 좋다, 뭐 좀 가사가 좀 괜찮다 그러면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그 예화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내게 있으니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는 가만히 보면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노래에 거기서 하나님을 빼봐도요 노래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게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단어를 빼버려도 노래가 진행되는 가사가 문제가 없는 것은 그것은 필히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예민한 교리적 신학적 작업이 없이 그저 청년들이나 그저 믿음이 좀 좋아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그런 악보를 갖고 있던 일반 성도가 쓴 가사를 그냥 CCM이나 가스펠에 딱 달라붙여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노래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은 가사에 오류가 왜곡이 되어 있는데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편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편 찬송은 전혀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그런데 이 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시편 찬송을 온 회중들이 모든 예배에 다 찬양을 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느냐? 뭘까요? 시편 찬송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언급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심, 우리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재림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시편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편 찬송을 예배 시간에는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보지만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약간의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방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했듯이 과거의 교회는 이 과거의 교회가 뭡니까? 이게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받아 누렸고 그것들은 어느 정도 복음의 빛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구약의 성경은 어느 정도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이야기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다 복음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부족한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예컨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처럼 이것이 복음이야라고 딱 정확하게 구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구약을 가지고 복음으로 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신약에서 그 복음을 보는 훈련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구약을 벗을 때 구약이 복음으로 보이는 것이지 구약 자체를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 복음의 빛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드워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시들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가져다 주실 큰 빛의 전조와 징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에 불과하다. 징조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그 이전의 시간 전체는 밤이었고, 물론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빛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달이나 별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태양에 비하면 희미한 빛이었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교회는 소수자였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약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구약은 기본적으로 어둠이에요. 구약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고, 물론 구약의 시대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은 직접 태양처럼 발사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반사해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아래서는 무엇이든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희미하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이고 빛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나 바울의 이야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희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 목회자들의 그 말씀 해석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보지 아니하면은 거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고 말아요. 다윗의 이야기 재밌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 편의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말하는 겁니까? 그게 에드워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부터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지금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른 시대에 비해서 다윗은 그래도 현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도드라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많은 예언들은 다른 많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설을 해줄 때 비로소 아 좀 이해가 더 되는 것이지, 실제로 혼자 읽게 되면은 거의 옛날 이야기식으로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도 상당히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윗을 봐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과 이제 쌍벽을 이룰 만한 구약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제일 구약에서 훌륭한 사람 두 그룹, 그러면 모세와 아론,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모세와 아론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모세, 그 다음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율법을 주심. 근데 예수님은 이 모세를 대신해서 산상수훈이라는 신약의 새로운 법을 주신 그 모세와 예수님. 모세는 유대교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었던 이 기초를 두신 분이죠. 그리고 모세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모세는 선지자의 예표예요. 나 같은 선지자가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모세가 말했던 모세는 선지자의 예표. 아론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시작. 제사장의 예표. 다윗은 왕의 예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뚝 서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봤던 엘리사, 엘리야도 많고 많습니다. 많아요. 뭐 에레미야도 많고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뚝 선 분이 바로 모세와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와 다윗.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세와 다윗을 약간 비교해 보면은 모세는 구속사의 역사 중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예표를 모세가 했고 모세와 아론이 했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 중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왕의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척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일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확고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걸 또 하나 쓴 건데 좀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자신의 교회라는 왕국을 시작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새로운 건설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은 이후로 지속되었던 한 가시적인 나라 안에서 그 왕국을 시작하신 셈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 나무의 뿌리심을 심으시고 그 뿌리로부터 훗날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한 왕이 되실
의로운 가지 하나가 솟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영원한 왕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주신 것은 누구의 예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는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쭉 구속사의 역사를 볼 때마다 언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좀 안다 그러면요.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는 언제였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먹고 마실 때 구원을 선포한 게 아니고 언제였습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을 영원한 언약의 대상으로 최초로 공개한 게 언제였냐 그러면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에 싹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있었을 때 그 노아 가족에게 언약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인물로부터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특정한 인물로부터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최초로 선언한 것이 언제였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책들에 발견되는 놀라운 계시는 놀라운 애언과 놀라운 언약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하고 있을 때 떵떵거릴 때가 아니라 언제였습니까?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자,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막 쏟아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는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흑암의 역사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흑암의 역사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있을 때가 언제, 오늘 다윗이 있기 이전에 한번 봅시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여호수아 거의 끝나가거든요. 예, 모세 오경부터 다 끝나서 여호수아가 끝나가는데 뭐 여호수아 끝날 때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 22장, 23장은 새벽 기도 때 보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으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걸 계속 되풀이 얘기합니다. 아마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왜 제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풀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뻔할 뻔자로 내가 죽으면 얘네들이 우상숭배할 것 같으니까 끝없이 끝없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번영이고 국가의 영토 확장이고 강성 대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존재 이유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든지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딱 끝나고 사사기가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야, 저는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강팍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현대인들도 이스라엘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에 딱 접어들면서요, 딱 접어들면서 여호수아 딱 죽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아론의 대를 잇는, 즉 모세 오경의 최후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 오경의 최후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모세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가 딱 막을 내리자마자 그렇게 율법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보고 여호수아는 또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실 때 해가 해와 달이 중천에 딱 떠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던 여러분 그런 사건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그때부터 쉽게 썩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요, 장장 500년 동안을 진리의 빛이 사라진 채로 삽니다. 이건 공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해가지고 응? 가나안 지역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사기 시대인데 500년간을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때요? 중세 유럽은 천년간을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채로 천년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시대에 사사기서에서도 500년간을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고 그것도 한 명, 두 명만 있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도 천년 동안 하나님 빛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까지 오는 이 40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빛이 사라졌고 그냥 하나님 빛이 사라지면 500년, 300년, 400년, 1000년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한국 전체에도 하나님 빛이 사라진 채로 100년, 200년 가는 건 유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 끝나고 사사 시대 때 그러면 주의 종들이 없었느냐? 얼마든지 있었죠. 말라기 시대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있을 때 주의 선지자들과 뭐 제사장들이 없었느냐? 얼마든지 있었죠. 왜? 그들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레위인들이 나중에 신약이 딱 되니까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 내내 말라기 이후부터 그 신약에 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간을 암흑의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중세시대 천년 동안 암흑의 기간 동안에 왜 사제들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제가 있었고 얼마든지 라틴어 성경 가지고 그들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를 천년 동안의 암흑의 기간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나라에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정말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선포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떵떵거리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 여러분 구별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마 그럴까? 설마라니요. 300년, 400년, 500년, 10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영광을 가져가게 되면요. 그건 유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의 기간들은. 이 사울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사울의 이야기도 죄송합니다. 방금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을 한번 봐봐.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보면요. 21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뜻이 뭡니까? 주권자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 사사기서를 마지막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제 왕이 생기겠구나. 이제 왕이 생기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먹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8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이게 지금 블레셋이 사무엘을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무엘을 침공하고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습니까?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여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는데 4절에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바에 진쳤더니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합니까? 9절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 사울이 나중에 신접한 자와 같이 놀아나는 것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신접한 자와 놀아날 때 사울의 최후는 뭐냐? 사무엘상 다시 보겠습니다. 31장을 봐보십시다. 31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사기 500년 동안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최초의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럴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오고 사울의 정신적인 이 지주였던 사무엘이 죽자 이 사울이 정신없이 신접한 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자 자살로 인생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짓밟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짓밟힌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때 빛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속사를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500년 동안을 흑암에 살았어요. 그리고 500년 동안 흑암에 살았다가 그렇게 사울이란 왕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사울이란 왕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이 사울이란 왕이 또 자살해서 죽는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몰래 누구를 시작? 다윗을 예비하고 계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 중세 유럽이 그렇게 타락할 때 저기 독일의 북부 지역은 사방이 어둡고 사방이 그냥 질퍽질퍽하는 땅입니다. 예? 거기는 낮은 지역이라 질퍽질퍽해요.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시골 조그만 동네에 마틴 루터를 준비하셨듯이 이 사울이 이렇게 왕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기 촌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속사에서 반복돼서 나와요. 반복돼 나오는데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로마가 가장 떵떵거릴 때가 시저 때예요. 카이사르 때 떵떵거렸습니다. 그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동안에 저기 변방 국가인 팔레스타인 골짜기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식의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 두 가지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 땅의 전체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설마가 없는 거예요. 저분은 주의 종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줄기 복음의 빛도 보이지 않게 하실 수가 있다. 그것도 오랫동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암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렇게 빛을 완전히 끄시지 않았고 작은 불이었지만 아주 가느다란 생명이었지만 그 생명이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연장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야 한국 교회 이제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면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냐? 아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 망가뜨리는데 뭔 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담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미 내리막길이니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의 반응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비하면 한 100배는 좋아요. 100배는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0배는 제가 좀 겸손해서 100배라 그러는 거고요. 제가 교만했으면 1000배라고 말할 뻔했어요. 어떻게 그 당시와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의 비리가 같습니까? 그 당시는요.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어떤 정도냐 그러면 그 성직 매매 있죠? 그 사제를 매매합니다. 사제를 매매하면 지금도 뭐 성직 매매니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뭐 장로님 되는데 교회에서 좀 기념품을 하게 돈을 좀 내라. 아 이게 성직 매매가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성직 매매는 뭐냐면 당시에 하나의 교회가 갖고 있는 땅이 고향시만 합니다. 고향시. 이 고향시만 한 땅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고향시 살고는 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날은 뭐합니까? 나가서 소작농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싹 다 거머쥔 사람이 누구예요? 주교예요. 주교. 중세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주교고 그 다음이 귀족이에요.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이 정대훈 목사 이 자리를 누군가가 후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뭘 다 가지냐면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갖습니다. 이 고향시에 있는 시장과 경찰청장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 주교한테는요. 야 이런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 하고 지금 이 교회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쩔쩔 매는 목사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 악한 이 좀 깨어있는 이 목사들이 우리 시대가 중세시대 때보다 나은 게 뭐냐 그러는데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 마녀사냥이 있었습니다. 마녀사냥. 여러분 이 주교가 어떻게 마녀사냥하냐면요. 어라? 이게 아마 김정은이가 배운 것 같아요. 김정은이. 줘라? 저거 줘네? 자, 이러면 제가 마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또 저기 마녀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녀인지 아닌지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마녀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요. 물에다가 확 빠뜨리면은 물이 얘를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마녀는. 아시죠? 토해내. 그러니까 이 물은 깨끗한데 어디 깨끗한 곳에 마녀를 대 물이 확 토해내버리면 얘가 물에 빠졌다가 어떻게 해요? 푹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마녀가 되는 거예요. 마녀가. 그럼 마녀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안 나와야 돼요. 오랫동안. 언제까지? 한 하루는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마녀. 아,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 걔는 마녀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녀로 딱 점 찍어지면은 걔는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줘라. 어이구, 제가 좀 좋네. 좀 저희가 우리 종교 재판에서 한번 해봐야겠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사제한테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부들부들. 또 와가지고 저 주교님. 우리 아들하고 저 옆집 딸하고 결혼시키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안 돼! 너희들은 영이 맞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결혼의 문제, 모든 대수사의 문제 전부 다 주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권세와 지금 개신교의 권세가 같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지나치게 개신교를 바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중세 유럽의 로마 카톨릭은 정말 사악한 집단이고요. 마귀와 같은 집단이고 지금의 개신교는 어벙벙한 그런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아이고 이놈의 한국교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가치가 없어 그러지 말고 교회의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교회가 아무리 흑암에 쌓여있고 이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광명을 잃었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다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 역사상 항상 그랬으니까.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으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절 봤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의 사람을 다시 간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위에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2절 말씀의 속편입니다. 15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16장 1절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죽은 것은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서 자살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원리 하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본 사람은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느냐?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망할 때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망할 때 예를 들어서 온 그 지역에 있는 매스컴이 그 사람을 탁 하고 그 사람을 막 욕보이고 막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실패 그 넘어질 때 그때가 아니라 그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성령의 사역을 해본 사람들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육신의 하이라이트에 하나님께서 딱 치긴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제까지? 그때부터 마지막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서 이제 떠났다. 나는 사울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라는 걸 사무엘한테 이야기했고 이 사무엘은 16장에 가서 다윗에게 안수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사울을 떠나버렸고 사울은 결정적으로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가가지고 자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여러분이 지금은 죄를 짓잖아요.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떠나면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영생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영생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이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시작 AD 70년대까지. AD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AD 70년대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거의 다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아웃라인 잡아가지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배경들을 쭉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이 죄를 한두 번 지었을 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비둡니다.
그대로 내비두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살면요. 여러분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거예요. 야, 나는 옛날에 그렇게 말씀 듣는 게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안 좋을까? 나는 그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려울까? 여러분,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언제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을 때입니다. 떠나고 있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그 목회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수없이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보화원 그 흐름들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두 주 빠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뭐 성경 공부도 다 참석했고 그전에는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도 안 빠지고 저것도 안 빠지고 왜 안 왔습니까? 그럼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결과는 결석이에요. 옛날에는 1년에 거의 안 빠졌다 그러면 이젠 두 주 오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고 두 주 빠지고 여러분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빠서 그런 것 같고 그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것 같죠. 근데 저희들 외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럴 때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두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단칼에 피죠. 자, 끝나자. 끝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는데도 덤덤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자리는. 야, 너희들하고 주일날 내가 너를 만나기로 약속하죠. 주일날이 약속했죠. 수요일날도 약속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가 공식적으로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청교도들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해요. 성도들이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이 설교가 해명돼야 되고 해석돼야 되고 논증돼야 되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부터 귀로 듣고 유혹을 받았듯이 귀로 듣고 타락을 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귀로 듣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귀로 듣고 타락을 했듯이 귀로 듣고 해명을 듣고 귀로 듣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예배 시간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두려워요. 어쩌려고 저럴까? 여전히 여러분 졸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서 졸린다고요? 눈이 개슴츠레 감긴다고?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냐도록 촛불을 옮기지 않냐도록 내 마음의 촛불을 옮기지 않냐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